늘 이러고 있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막 이래고 아주 웃겨 죽겠어요. 아주. 예. 네. 아, 뭘 조금 더 해요. 그 대지의 분할 지향 기준 면적 그거 얘기한 건데. 건축법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 건축법은 또 공부 안 했구만. 또 그거. 자, 자, 입체한지 갑니다. 입체한지. 자.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신청에다 동그라미를 빵 치셔야 되고요.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입체 환지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건축물로 돌려주려면, 뭐로 돌려주려면? 건축물로 돌려주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신청.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만 해준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요. 신청을 받아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청하세요라는 걸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이렇게 건축물로 돌려주는 처분을 하려면 자 입체한지 받으실 분 모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모집하고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이거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밑에 나옵니다. 입체한지 신청에 통지 및 공고 나오죠? 갑니다. 그래서 입체환지를 하려면 입체환지 신청 기간 등을 두 번째 줄 중간에 나오네요. 입체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뭐하고 통지하고 됐나요?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뭐하라고요? 공고해라. 이랬을 때 그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 있죠?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해야 되고요. 다만 시행자는 자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범위 안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비법 배워요.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항상 똑같다. 건축물로 돌려주는 건 뭘 받는다? 신청. 신청을 받기 위해서 통지하고 공고한다. 맞아요? 그때 뭘 통지하냐? 신청 기간 등을 알려주고. 됐어요? 자, 신청하라는 사실을 공고하는 거다. 그랬을 때 그 신청 기간은 그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됐어요? 자, 연장할 수 있어요. 20일 범위 안에서. 됐나요? 자, 근데 만약에 그 건축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려주는 건축물이 뭐라면 주택이라면 1번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항상 똑같은 거예요. 주택이라면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근데 2번 예외 소유한 수만큼 공급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염려가 없을 때? 투기 염려가 없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는 겁니다. 가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더라. 그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 공적 시행자라면 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줄줄이니까 알아두시라고요. 됐나요? 자 넘기세요. 327페이지 보면 토지 등의 가격평가 나오나요? 가봅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환지 방식일 때 조성토지의 평가입니다. 줄겁니다.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거기다 줄그셨어요? 그 밑에다 써놨나 안 써놨나? 줄거놓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아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분명히 강의했을 텐데 누구는 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했다고 하고 나 헷갈려 죽겠네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몰라. 자 무조건 되고 자기가 안 써놨으면 안 한 거야. 예. 자 토지평가협의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고요? 평가하게 해라. 그 얘기는 이제 환지방식과 관련된 건
감정 가격을 먼저 구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기 위해서 토지평가협의회에 뭘 거친다고요? 심의.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등록사업자가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청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등록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원래 가격이 뭐예요? 감정가. 이 감정가격이 그래서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환지 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는 감정가격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됐어요? 이거 알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감정가격으로 주니까. 근데 그게 임대주택이면 더 저렴한 거죠. 조성 원가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 네, 그래요. 환지계획 작성했으면 누구한테 인가 받으세요? 시장, 군수, 구청. 딱 그거 알아두면 돼요.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 자, 도시개발법은 다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 해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 정해주고, 주업 설립할 때도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야 되고, 맞아요? 실시계획 작성해도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야 되고, 맞아요? 수용할 때도 특례적인 거,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선수금 받을 때도 지정권자 승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환지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 무슨 계획이라고? 토지 교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사인들을 직접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는 이거 지금까지 한 환지계획만 잘 알면 게임 끝나. 얘는 토지 교환 계획이야? 무슨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는 거죠? 근데 원칙이, 자 보세요. 원칙이 모별로, 필지별. 원칙이 모별로, 모별로, 필지별로 뭐하라는 거야? 적응 환지하라는 거야. 무슨 환지하라고요? 필지별로 무슨 환지하라고? 적응한지. 이게 원칙이라고. 그러면 봐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는 내 토지 환지 정해주세요 라고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냥 도시개발구역 안에 환지 방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뭐별로, 필지별로 환지 정해주는 게 환지계획이야. 이해하셨냐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봐. 예를. 자, 여기 봐. 이제 여태껏 한 거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꼭 알아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제가 여기 임야 100평 갖고 있어. 임야 100평. 됐어요? 예. 지금 도시개발구역이야, 여기가.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데 임야 100평을 갖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신청 안 해. 안 해도 사업 시행자가 여기를 사업을 해서 나중에 대지, 이만큼을 대지, 여기가 다 대지겠지. 대지 100평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필지별로 이 토지에 대한 나중에 돌려받을 토지 정해주는 게 환지 계획이라고. 여기 몇 평 돌려주면 돼? 100평? 이거하고 이거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딱 맞게 정해주는 게 적응한지야. 몇 평 주면 되겠어? 30평? 여기 봐. 여기 봐.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를 정하면 안 된다고? 그거 외웠어? 아이고 대단하네. 아니 그거를 외웠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외운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그 위대한 거 외웠네. 그냥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넘으면 안 돼. 근데 지정권자는 필요하다면 60%까지 할 수 있고. 맞아요?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면 평균 토지 부담률 50% 초과하면 안 돼? 반 이상을 띵겨 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한 몇 평 정도 돌려주면 되겠어? 50평?
아, 50평 너무 야박하잖아. 최대한으로 띵겨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그냥 70평 줘, 70평. 70평 주면 서로 손해 안 보는 거야? 그럼 나머지 30평 남아, 안 남아? 남아요. 이거를 토지 소유자 강승우지? 강승우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사실은 내가 부담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적응한 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 게 있다고.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 토지는 뭐라고 한다고? 보류지라고 해서 무슨 용지로 쓰라고? 공공시설 부지로 쓰라는 거야. 그래서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고, 맞아요? 이런 토지에다가 공공시설 설치해 주라는 거야.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근데 이 보류지 중 일부를, 보류지 중 일부를 다 공공시설 부지로 쓰지 말고 보류지 중 일부를 뭐로 정해서? 채비지로 정해서 시행자가 가져가라고. 그래서 사업비용으로 쓰라고. 이게 뭐라고? 그래, 적응한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류지하고 채비지가 나와.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 면적분에 보류지로 책정하는 면적의 비율 있지?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토지 부담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평균 토지 부담률. 이해하셨냐고? 이해했어 정말? 에이, 진짜. 근데 여기 봐봐. 이번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게 원래는 원칙이야. 근데 100평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시행자를 찾아갔어요. 소유자가 시행자 찾아가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여기 대지 70평 돌려받으려면 한 얼마나 기다리면 되냐고 그랬더니 한 2년만 기다리면 된대. 계획상으로는 한 2년만 되면 아마 대지로 70평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럼 2년만 그러면 돼요? 나 참아야지. 참았다가 비싼 토지 받아서 여기에다가 건물 지어서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좋죠 뭐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러는 거야 그 사람. 그런데 옆에 있는 김씨 할아버지, 저기 박씨 할머니가 너무 사업하는 거에 반대를 해갖고, 그분들 때문에 예정대로 사업이 못 끝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지연이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적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 열받아 제가. 나는 그때까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한 거야. 시행자한테. 그럼 내 토지는 환지 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 정할 수 있다 없다? 걔는 적응한지다 아니다? 아니다.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 정합니다. 근데 제 토지상에 여기에서 이 씨 아저씨가 여기에서 임차를 두고 여기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환지 부지 정할 때는 용의권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자에 모두 얻으라고. 동의도 이자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여기에 요만큼의 농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도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만큼의 대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응한지 하다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주는 거야. 요만큼밖에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면적이 과소 토지인 거야. 주미 상공 그 미만이야. 너무 적어. 그래서 이자가 이걸 받아봤자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활용도가 없지. 과속토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면적을 늘려서 증환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원래는 이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이만큼 더 가져가게 해줬다 이거지? 예?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더 많이 가져간 만큼 돈으로 내야 돼.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환지라고? 증환지.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대. 그러면 시행자가 임의적으로 환지 부지 정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지 부지 정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냐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 또 이번에는 어느 사람이 이만큼 갖고 있어요. 이만큼 토지를 대야. 근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만큼의 토지가 조성이 되겠죠? 그쵸? 근데 너무 넓은 거야.
이만큼 줘야 되는데 너무 넓어. 너무 많이 가져가. 그래서 요자에게 요만큼만 면적을 줄여서 줄 수도 있다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가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한지 가만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이게 환지야. 이게 환지 계획. 그림 그리면 이해하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원래는 필지별로 적응환지 해야 되는데 환지 부지정 할 수 있다 없다. 자, 증환지 할 수 있고 가만지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여기 봐봐. 얘를 하니까 청산의 문제가 안 생겨. 딱 맞게 주니까. 맞아요? 근데 얘 때문에 청산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환지 부지정은 돌려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맞아요? 돈 주고 사서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청산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증환지 가만지는 한 사업이 끝나야지. 끝나고 나서 자 청산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 봐요. 얘네 둘은 청산 대상이 되는 토지지. 그쵸? 그래서 원래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적응환지의 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청산 대상 토지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어떤 거 환지 부지정했고 어떤 거 증환지 했고 어떤 거 가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도 여기에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그래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환지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안에 환지계획구역 안에 이게 토지들을 근데 조그만 토지를 갖고 있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계신 거야. 김씨 할아버지, 박씨 할아버지, 아유 나 모르겠다. 홍씨, 그 다음에 이씨도 했죠. 이씨, 이씨, 예, 이렇게 여기 김씨 할아버지, 박말순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있어. 둘 다 거의 다 평균 연령 97세야. 근데 과소토지예요. 무슨 토지라고요? 과소토지. 제가 시행자야. 그래서 이분들한테 간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유 어르신들 제가 여기 사업 시행자인데 어르신들 토지들 딱 보니까 과소토지라서 아유 나중에 돌려줄 토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증환지 하려고 그래요. 무슨 한지요? 증환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대자로 누우면서 배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증환지 해주지마. 나 돈 없어.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서 토지 더 많이 받아봤자 낼 돈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어 그래요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요 환지 부지정해서 가소토지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잖아요. 부지정해서 제가 돈 드릴 테니까 돈 받고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째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보게 젊은이 내가 올해로 102살이네. 내가 앞으로 살면 몇 살이나 몇 년이나 더 살겠나? 난 여기서 태어났으니 여기서 내 뼈를 묻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네. 그 얘기가 뭐예요? 나간다는 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증환지 해줄 테니 돈 없다고 해주지 말라고 그러고 에? 환지 부지정해서 돈 주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 골때리는 게 이런 분들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또 제가 그래서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제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토지 하나로 묶어서 내가 여기에다 돈 들여서 여기에다가 아파트 하나 지을게요. 아니면 연립 같은 거 지을게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일부하고 여기에 대한 대지에 대한 지분 있죠? 지분으로 이렇게 하나씩 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 토해내시지 않아도 되고 나가지 않으셔도 나중에 여기서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엄청 좋아하죠? 이 소식을 들은 박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이보게 젊은이 아니 이렇게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뭘 또 아이고야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 이런 얘기도 안 해줬어요? 네,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머리도 좋네. 아유 보니까 아주 그냥 젊어 보이는데 결혼했나?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결혼 안 했으면 내 손녀 하나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유 어르신들이나 그냥 젊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 뭐 잘생기고 오면 머리 좋으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그냥. 아유. 이게 입천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어르신들 이렇게 이걸 받으시려면 제가 좀 이따가 일간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이거 입체한 지 이거 주택 받으실 분 이거 공고할 거예요. 공고해서 제가 언제부터 하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그때 저한테 신청하세요.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간신문에 공부해도 이 어르신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럼 제가 가서 찾아가서 빨리 어르신들 신청하세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랬을 때 그 신청기간은 이분들한테 알려준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라는 거고. 맞아요? 네. 네. 이분들이 이 기간 안에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제가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근데 이거 주택으로 주는 거죠? 무조건 되고 한 주택 주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투기 염려가 없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도 있다고 없다고. 이게 뭐라고요? 입체한지 어떤 건지 아시겠냐고. 정말 알아요? 아이고 불안해 죽겠네. 불안해 죽겠어.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지 방식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잘 알면 돼. 이해하셨냐고. 그냥 여기 봐. 그리고 이러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게 환지 설계예요. 됐어요? 어떤 거 적응환지 했고 어떤 거 환지 부지정 어떤 거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어디다 했는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게 뭐라고? 환지 설계. 그래서 이 환지 설계는 원칙 무슨 식으로 하라고? 평가식.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세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토지들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 토지가액 총액이 있어요 없어요? 총액 있죠?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공사해요 안 해요? 공사비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환지 설계 평가식으로 하라는 게 도대체 전체 토지가 가격이 사업 시행하기 전하고 사업 시행 후에 어느 정도 더 값어치 있는 토지가 됐습니까? 라고 한 게 평가식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게 비례율이라고. 그럼 비례율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토지가액 총액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액 총액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총 공사비 있어요? 없어요? 곱하기 100이라고. 이게 비례율 평가식이에요. 가격주의. 이해하셨어요? 시험 문제 나온 거 갑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총액이 40억. 여기가 전체 40억이에요. 공사비 20억 들었고요. 맞아요? 끝나고 나서 요 토지가의 총액 있죠? 이거는 80억이에요. 자, 비례율 얼마입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 이거잖아요. 얼마? 이것도 좀 생각해야지 계산이 나와요. 이거죠? 답이 이거나 한번 이거 나왔습니다. 아실 수 있겠냐고. 됐냐고요? 이게 한지 설계 평가식 구하는 거예요. 의미만 알면 금세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공부할 거냐면 쭉 넘기시면 페이지 332페이지 가는 거예요. 자, 환지 처분 나오죠? 자, 가봐요. 여기 봐요. 환지 계획 먼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 공사를 시작해요. 뭐를 한다고요?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공사가 다 못했어요. 완료됐어요. 됐나요? 그러면 질 먼저 뭐 해야 되냐? 공사 완료 공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보죠.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보나 공고에 뭐하고? 공고해라. 공사 완료 공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람해라. 맞아요? 그러면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시행자에게 의견을 모아고 제출하고 의견이 제출됐다면 그에 맞게 시행자는 뭐 해줘라? 처리해줘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정권자한테 뭘 신청하라고요? 준공검사. 준공검사 했어요? 끝!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준공검사 받으면 며칠 안에? 60일. 동그라미 쳐놨어. 60일 안에 뭐 해주라고요? 환지 처분을 해라.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요,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돼요. 뭐에서 정한 대로? 환지계획. 그래서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맞아요? 자,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환지 처분이 일어난다고 뭐하면? 공고를 하면. 됐어요? 자,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언제?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언제? 다음날. 아이고, 요 다음날.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뭐가 생긴다고? 권리 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환지 처분. 여기 봐, 이제. 의미 알면. 자, 보세요. 이거, 그러면 이 얘기는,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이죠? 그지만, 전체적인 걸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뭐에서 정한 대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등기하지 않아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권리 변동이 생긴다? 토지가 교환되는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즉 환지계획은 토지 교환이면서 환지 처분, 무슨 처분이요? 환지 처분을 정한 계획이 되더라. 맞아요? 환지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이요, 환지 처분 계획이다. 이해하셨냐고? 이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권리 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토지가 교환 분합되는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해하셨냐고? 정말 이해했어요? 그럼 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환지 계획을 잘 알으라고 그러는 거야. 환지 계획만 잘 알면 환지 방식은 게임 끝이야. 이게 이거라면. 이해하셨냐고요? 됐나요? 아, 여기 봐요. 또 여기 무슨 얘기인지 또 모르네. 또 아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요. 여기 아까 또 그린 거 또 여기다 또 그려야 돼. 저거 그린 거 임야 100평이었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환지계획에 대지 70평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하면 그 다음날. 이게 내 거 아니라고. 이게 내 게 아니고 여기에 있던 게 다 이쪽으로 이전 확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게 내 거 된다고? 이건 내 거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봐. 제가 아까 요 토지 환지 부지정 신청했어 안 했어? 아까 한 적도 있었지? 에? 어떤 그 몇몇 아저씨들 때문에 늦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환지 부지정했을 수도 있어 없어? 이게 환지 부지정했으면 봐봐. 여기까지 해봤자 나는 받을 토지가 있어 없어? 환지를 정해주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돈 줬어 안 줬어? 돈 받았어. 돈 받아서 나는 나갔다고. 여기 돈 받았잖아. 돈 받고 나갔다고. 그러면 내가 이 토지상에 갖고 있던 권리들은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소멸해야지. 쓸데없는 권리가 되는 거야. 소멸해야지. 쓸데없는 권리들은 언제 소멸하냐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쓸데없는 권리들은 언제 소멸한다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언제 소멸한다고? 끝날 때. 권리 변동은 언제 생긴다고? 다음날. 쓸데없는 권리들은 언제 소멸된다고? 끝날 때. 에? 권리 변동은 언제 생기고? 아, 나 참 별걸 다 하네. 자, 쓸데없는 권리들은 언제 없어진다고? 끝날 때. 아, 끝날 때라고 하라고요, 저분은. 여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냥 또 뭐,
그걸 또 아는 척하려고 한 거 한 지 접은 건 거예요. 권리 변동은 언제 생긴다고? 쓸데없는 권리들은 언제 소멸한다고 아셨어? 네.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있으신 분들 입주한 지 한 거 아시지? 이런 토지면 내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고일 언제 가져간다고? 이거 하나씩 뭐 하지 않아도 이게 이 얘기라고.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공공시설 부지로 쓸 자,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야지. 그것까지 왜 시행자가 가져가?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언제 다음날 가져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셨어? 자 여기 봐봐. 증환지에서 증환지 할 수도 있다 그랬지. 여기 봐봐. 원래는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더 많이 받은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증환지. 언제 이거 다 가져간다고? 이번에는 감환지에서 무슨 한지 했다고? 그러면 원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얼마큼 받은 거야? 이만큼밖에 안 받은 거야. 그럼 이게 언제 확정이 돼? 다음날. 그러면 증환지는 이만큼 더 받았으니까 더 받은 걸 돈으로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고 시행자는 이만큼 덜 줬으니까 돈으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청산금은 언제 확정된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적으로 받아내고 일괄적으로 교부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도 있다고 없다고? 청산금은 이렇듯 공법상 금전채권이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뭘 안 걸려? 안 걸리기는. 아주 병 걸렸어 병 걸렸어 이분들이. 뭘 안 걸려? 뭘 안 걸려? 하여튼 공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몇 년? 5년. 왜? 공법이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걸 또 틀려? 아유 나 진짜 하여튼. 아유 뭐 재미가 가르치면 뭐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야지 공부도 할 거고 가르치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 거지. 이거 뭐 그냥 가르칠 때나 그냥 지날 때나 똑같으면 이거 뭐 강의하는 사람 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수업 시간에는 다들 잠깐 쉬겠어 막 이래고. 아 그러니 이게 발전이 있겠냐고.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시겠냐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이해하셨어? 자, 근데 보세요. 자, 이게 한지예요? 알죠? 이제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야지. 환지계획 작성해서 사업 다 끝나고 나서 환지 처분을 받아야지. 이제 권리가 강제 교환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반대하는 사람들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정대로 사업이 되더라 안 되더라? 사업이 어떻게 돼요? 장기화가 돼버려요. 사업이 장기화가 돼버려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야. 그쵸? 그럼 원래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내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유자들 찬성한 소유자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사용수익의 제약을 받으니까 막 짜증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안정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환지 처분하고는 관계없이 맞아요?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환지 예정지는 어느 권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야? 사용 수익권. 이해하셨어요? 자 가보세요. 자 앞장으로 갑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갑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328 있나요? 자 임의적 처분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장기간의 사업 시행 등 필요한 경우에만 됐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 조치이며
반드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냐고. 됐나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게 여기 좋은 걸까? 이 지정 없이 환지 처분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 그래. 그래서 이거 안 하고 그냥 내가 처음 예부터 설명해 준 거예요. 바로 예정대로 환지 처분하는 게 제일 좋지. 깔끔하고. 근데 지금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다는 건 사업이 못 했다는 거야. 장기화돼서 여기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할 때만 지정할 수 있다. 됐어요? 됐죠? 근데 얘는 질 밑에 형성적 처분이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환지 예정지를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더라. 이해하셨어요? 자, 보세요. 환지 예정지가 정되면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뭐 되고? 금지되고. 그 사용 수익권이 어디로 이전한다고? 환지 예정지로 이전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해하셨냐고? 좋아요. 그러면 지정 절차에 2번 통지 갑니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뭐 하려면,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줄거봐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환지 예정지 지정하는 절차는 복잡하다, 간단하다? 간단하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효과가 생긴다. 원칙,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출구시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 이날은 언제라고? 개별적으로 통지한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 환지 예정지로 사용수익권이 이전되고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아. 넘기세요. 이번에는 채비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사업이 장기화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때마침 무슨 용도로?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다면 어차피 채비지는 시행자 거 아닙니까? 돈 필요하죠? 얘만큼은 사용 수익은 물론 못까지도 할 수 있다. 처분, 그거를 잘 알아두십니다.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되면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환지 예정지, 지금 중간에 환지 예정지가 정됐다는 것은 내 토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임차권자가 있었어. 그쵸? 근데 사업이 장기화돼서 만약에 내 토지, 이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가 뭐 이런 데다도 지정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는 완전히 대지로 조성된 곳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수도 있어요. 이렇든 어떻든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이거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되고 이거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염소 키우고 있어요, 임차권자가. 근데 여기보다 이쪽 산, 여기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받았잖아요. 여기가 풀도 더 많고 물도 있고 더 좋아. 그래서 염소들이 쑥쑥 자라. 그러면 임차권의 편익이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증가되면 소유자인 내가 가만히 안 있겠지? 야, 임대료 올려줘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뭘 없어? 뭘 없어? 뭐 없어? 저 여기 봐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갔는데 여기보다 여기는 완전히 돌산이야. 그래서 풀도 별로 없어. 그래서 염소들이 잘 자랄 수 있어 없어? 맨날 그냥 돌산 올라다니다가 다리몽댕이나 부러지고 애가 비실비실해. 그러면 용익권의 편익이 감소됐겠지. 그럼 여기 임차권자는 저한테 임대료 깎아달라고, 임차료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자, 편익이 증가되고 감소되면 임차료 등의 증감을 서로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요번에는 이런 토지였는데
대를 받았어. 그러면 용의권자는 용의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용의권자는 계약을 뭐 하자고? 해지하자고. 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고. 이렇게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사정 변경이 생긴다. 그에 따라 임차료 증감 청구권 계약 해지 권리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 무조건 무제한 인정하면 안 되지. 자, 환지 예정지 지정에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행사해라. 60일 안에 행사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 안 해줘도 밑에 임차인 권리의 조정 이거예요. 네. 네. 안 해줘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옆에 5번 환지 부지정 통지에 따른 사용수익의 정지 보세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로부터 해당 토지 해당 부분의 사용수익을 뭐 할 수 있어요?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려면 며칠 이상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알려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 토지에 대해서 아까 환지 부지정 신청했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 얻어야지. 그럼 만약에 내가 환지 부지정을 했으면 청산 돈 주고 내 거 사서 내보내면 되잖아. 근데 아직 돈 줬어 안 줬어? 그럼 내가 나가 안 나가? 계속 여기 쓰지. 아직 돈 안 줬어요? 그럼 내가 안 나가겠죠? 근데 여기 사업하겠대. 여기 사업하겠대요. 이제 돈도 안 줬는데 난 환지 부지정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여기 사업해야 된대요. 그러면 며칠 이상의 기간을 두고 30일 전에 이제 30일 후면 당신 토지 사업 들어가니까요 30일 후에는 쓰지 말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임차권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환지 부지정 신청할 때 그 토지상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의 뭐도 얻으라는 거야? 동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정말? 아유 대단하네. 아, 나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 이렇게. 장애물 등의 이전 채권도 한번 가봐요. 장애물 등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했어. 그러면 내가 환지예정지 가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는데 그 환지예정지에 내 사용수익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어. 그러면 시행자는 장애물 제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근데 함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고. 이해하셨어? 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봐. 토지의 관리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사용수익을 정지시켰어. 그럼 나갔지? 네. 그럼 그 자의 토지는 관리할 자가 있어 없어? 없지. 만약에 사용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방치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그러면 그날로부터 사업 끝날 때까지 누가 관리해주라고? 시행자가. 어떻게 관리해줘야 될까? 선관주의의 주의음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음으로서 이거 관리해줘야 돼.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아시겠냐고? 아시겠어요 이거? 그래요. 잘했네. 못하는 게 없네. 그러면 다시 넘겨 쭉 가면 자 환지 처분의 효과 공부합니다. 다 했어? 다 했는데 어떤 거 해야 되냐면 채비지 보류지 나오지 갑니다.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언제?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 아까 환지 예정지 지정했을 때 채비지로 지정된 건 처분도 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처분된 채비지 있어 없어? 자, 여러분 여기 봐봐. 환지 예정지는 환지 계획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당연히 없지. 환지 계획은 뭐하고 관련됐다고? 환지 처분하고 관련됐다고. 환지 예정지는 환지 계획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매입한 자가 가져갑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이자는 매매를 통해서 산 거지.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돼? 등기. 매입한 자가 뭐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라고.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질 밑에 보면 지역권이라는 거 배웠어요? 자,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뭐 한다고? 존속해. 근데 행사할 실익이 없어진 건 어떻게 된다고? 소멸. 언제 소멸할까? 끝날 때. 여기 봐, 여기 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유, 지역권 배웠어, 안 배웠어? 지역권 배웠어요?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표정을 그렇게 줘. 아유, 자, 여기 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거예요. 이게 내 토지예요. 도로하고 접했어요, 안 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통행을 위한 지역권 설정했다고 이렇게. 제 토지는 무슨 토지고? 뭘 또 승역지야. 아, 필요한 토지지. 필요한 토지지. 내가 승낙한 토지야? 요걸 얘는 유역지와 승역지에 관련된 권리가 뭐라고? 지역권. 이해하셨냐고? 근데 여기를 사업을 했어.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제가 여기를, 이 토지에 대해서 이걸 받았어. 됐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원래 공고일 다음날 여기 있던 권리는 싹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지역권은 일로 가면 돼, 안 돼? 여기에 그대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요? 그래서 지역권은 환지로 간다고 안 간다고?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이해하셨어? 근데 시행자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설치해줬어. 도로를 설치해주면 지역권 필요해, 안 필요해? 쓸데없는 권리 된 거지? 언제 소멸한다고? 뭘 다음 날이야. 소멸은 언제? 이분 아까부터 아는 척하더니 계속 틀리네 그거. 아니 여기 얘기했잖아. 자, 권리변동. 아니, 권리변동은 언제 생긴다고? 쓸데없는 권리는 언제 소멸한다고? 아, 그거 이럴 때까지 했잖아. 아니요? 앞에서 계속 할 때마다 막 내가 더 헷갈려. 이제 강의도 그냥 헷갈려서 못 해먹겠어. 이해하셨냐고? 그래요. 자, 넘기세요. 환지 등기 갑니다. 자, 원래는 등기하지 않아도 공고일 다음날 권리변동 생기는 거죠? 근데 처분하기 위해선 등기하면 됩니다. 자, 환지 처분 공고 후 며칠 안에 14일 줄그시고 이내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환지 등기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원칙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즉 환지 처분 전에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등기 원인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는 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번에는 청산금이야. 밑에 원래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된 청산금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게 원칙이지. 근데 환지 부지정한 건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결정해서 교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자요. 교부 징수 방식 보면 일괄 징수 일괄 교부가 원칙이지. 근데 2번 예외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줬는데 안 받으면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몇 년? 왜? 아, 그래요. 잘했어요. 빨리 넘기세요. 아유, 이번에는 360페이지. 360페이지 빨리 가라고요. 하나만 더 하게. 도시개발 채권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지자체장 줄그시고.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줄굽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거기다 줄을 땅 거놓으면 끝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게 뭐라고요? 도시개발 채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자,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들려면 돈 필요해, 돈 필요해, 안 필요해? 그 돈 마련해야지. 원칙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가 누구니까?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돈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게 뭐라고? 도시개발채권. 이해하셨어? 예. 예,
행정재산이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뭘 받으라고? 승인. 예, 채권이니까 공법상 금전채권이지. 소멸시효는 몇 년? 원금은 몇 년? 원금은 몇 년? 이자는? 왜요? 이자니까. 원금은 몇 년? 이자는? 당연하잖아.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왜요? 이자는? 왜요? 어, 그래, 당연한 거잖아.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눈을 둥그렇게 봐. 자, 밑에 발행 방법 봐요. 얘는 시도지사가 행정재산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 발행해도 되고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등록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증권이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 무슨 증권이라고? 무기명. 맞아요?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5년에서 10년 이내에서 정해주면 돼요. 시도지사가 발행하니까 조례로 정하면 되죠. 그러면 이 채권 발행했으면 누군가는 사야 돼, 안 사야 돼? 행정재산 마련하기 위한 거지. 네. 여러분 여기 봐봐. 행정재산 마련하기 위해서, 공익사업하기 위해서 뭔가를 발행해서 그 누군가가 사야 돼? 네. 자, 그럴 때 절대 공적인 자는 그거 안 사. 공적인 자는 산다고 안 산다고? 그럼 누가야? 민간 시행자는 반드시 사야 돼.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 이해했냐고? 아, 이건 어디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법에서 아, 무슨 공익사업하기 위해서 돈 마련하려고 뭐 발행했습니다. 공적인 자가 돈 없어서 돈 마련하려고 발행한 거 아니야? 그거를 공적인 자 보고 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절대 공적인 자는 안 사. 민간 시행자가 사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 한번 봐봐.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물이 있다고 없다고? 없지. 없는 데를 신도시 개발하려고 다 대지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뭐?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개발행 허가 받은 자 있지? 이자들도 반드시 사야 돼. 이해하셨냐고? 이해했냐고?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돈 마련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게 도시개발 채권이야. 시도지사가 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겠지? 믿어, 못 믿어? 믿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 사야 돼? 공적인 자 산다고 민간인, 민간 시행자가 반드시 사야 되고 또 민간인 중에 토지연결변경 허가 받은 자 사야 돼? 예.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원금은? 이자는? 그래, 잘 아네. 여러분 우리 아까 토지상환채권 배운 거 기억나? 네. 토지상환채권은 왜 발행한 거지? 어, 시행자가 수용대금 지급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시행자가 뭐 지급하려고? 수용대금. 그치.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하는 거라고? 시도지사가. 왜? 도시개발 사업. 아유, 이거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다 틀리게 생겼네.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강조하는 거야. 도시개발 채권하고 토지 상환 채권이 있잖아. 둘 다 채권이잖아. 근데 얘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가 발행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토지상환 채권은 사업이 아니라 수용하는 수용대금을 뭐하기 위해서? 수용대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누가 발행하는 거야? 시행자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이해하셨냐고? 됐냐고?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채권만 해요, 채권만.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이든 토지상환 채권이든 채권이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구별해 놓으라고. 이해하셨어요? 아, 개발법에서 여러분, 나 다른 건 모르겠어. 조합, 원형지, 조성토지 비교, 맞아요? 환지계획 아니냐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틀리면 안 돼, 진짜. 여기 열심히 공부해.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